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송 그 페이지 나갈 차례야? 아니다. 페이지까지 봤었어. 91페이지까지 나왔었어? 91페이지까지 질문하세요. 91페이지까지 질문. 질문. 90페이지 1번이요. 이미 다 해드리면 되죠? B랑 C. B랑 C요? 어차피 두 개니까 다 하겠습니다. A를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 explanation is condensation. condensation이래. 그 설명은, condensation이라는 건데, condensation이 이제 뭔 말인지 모를까봐 뒤에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Everything on the refrigerator's shelves. 모든 것인데, 어디 위에 있는 모든 것이야? 냉장고 선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많이 쉽네. has, 그치? everything은, 다른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치? has been chilled to around 5 degrees Celsius. 이 모든 것들이 chilled가 아니라, 얼어붙다가, 스토이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약간 단수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해제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the air in the room contains water. 방 안에 있는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데 수분을 포함하고 있대. 그치? 근데, 잘 봐봐. 주어, 형용사구, 예수시가니까. 주어, 형용사구, 동사, 목적어, 완전. 그럼 얘가 명사자리야? 아니지. 그럼 얘는 수식어구가 돼야 돼, 그지? 그럼 봐봐. You can't see. 당신이 볼 수 없는 물, 수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와슨은 왜 안 돼요? 와슨? 똑같은 관계 대명사 구조가 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 당신이 볼 수 있는 수분을 포함하고 있대. 방 안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what이 아니라, 대신해야 돼. 지금 선행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what이 아니라, 대신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When you take the can from the fridge, 프리지로부터 캔을 당신이 가져올 때, it's called surface chills, chill. 그것은 차가운 표면이 chills. 여기서는 혹시 죄송합니다. 차게 시키라고 해서 그래야 되네. 그것의 차가운 표면이 차게 시켜버리는데, 뭘 차게 시켜버리는데? The warm air. 따뜻한 공기를 차갑게 시켜버린대. 근데 어떤 따뜻한 공기야? Surface가 건드리는 따뜻한 공기를 다 차갑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heat makes the H2O gas in the air. 그리고 그게 만든대.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지.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동사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했고, 얘는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했어.
근데 얘는 잘 들어. 얘는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그것이 동사가 그리고 그것을 주어가 동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지금이 그 경우야. 지금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내용 전부를 받은 거야.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데 H2O 가스를 어떻게 만든 거야? 처음부터 묻히는 액체로 변화도로 만드는 거야. 5.5 그치? 이런 걸 잘 못 찾아서 이게 여기 붙어 있으니까 어? 아, 이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걸 잘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죠? 뭐 얘 때문에.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뼈대지, 뼈대. 그치? 뼈대를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식어를 괄호 잘 쳐야 돼. 수식어 괄호 잘 쳐야 돼. 알겠어? 그래서 턴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그 질문 없어? 질문 없어? 물어볼게. 승범이 2번 문제 내가 90-91페이지만 숙제 내준 거 아니지 그지? 아 그거면 90-91만 숙제 냈어? 진짜? 네 99 숙제 냈어. 어디? 90-91?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내가 공부를 해줘야겠네. 확인을 해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2번을 승범이가 A번 나와. A번. A번 정답은 뭐야? 머스트. 머스트야? 왜? 머스트 PP가 오버 패싱이 틀림 없다고 했을 때고 캐스트 PP가 오버 패싱이 니가 없다고 했을 텐데 어떤 종류의 랜소리 앞에 문장을 보면 오버 패싱이 틀림 없다고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 건. 그 다음 1번. 1번은? 1번은 뭐가 돼야 돼? 삐삐삐. 왜? 뭐냐. 주장 제한. 그게 나오면. 대절지 분사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근데 왜 헬프 됐어? 근데 왜 헬프 됐어?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현민이 알아? 현민이 이거 헬프 해야 돼? 헬프도 돼야 돼? 왜? 인식시스 시키지 못하니까. 아니야. 시우 알아? 잘 몰라? 서현아 이거 헬프야 헬프드야? 이유는 잘 모르겠어. 우리가 질문을 너무 빨리 알아? 질문을 너무 빨리 알아? 오, 잠깐만. 주장 제한 명령 요구 동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왔을 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맞지? 근데 100%야? 너 알지? 그지?
너 이거 헬프, 헬프, 헬프 하는지 알지? 뭐야? 헬프, 헬프드야? 디스터. 응? 디스터. 헬프. 헬프드야? 왜? 저는 이걸 그냥 동사가 특수가 돼서 쓰인 건지 모르고 이거 거부를 계속 거부하는 거지. 그거는 should 플러스 동사 그냥 써야 되는 거는 당위성이 내포되어 있을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상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게 당연할 때 그때 그런 거고, 만약에 대처 내용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어색해, 그럼 그렇게 넣으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3번은 쓴 거예요. 3번 3번은 아니야. 왜 파시블이야? 보호자리라서? 말했어. 오케이. 어, 그거 못 맞췄습니다. 약간 어지러지 했을 것 같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동사 갑시다. 내가 해드려야지. 비번부터 할게요. 비번 방금 했으니까. 얘 맞아? If something become possible, 뭐 하기 전에 사면이 could 조동사 사면이 가능해지기 전에 누군가는 had to know 알아야만 했대. 이게 must지? 누군가는 알아야만 했대. 뭐를? A lot about animals have it. A lot about. 얘를 이렇게 봐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뭐에 관해서 알아야만 했대? 동물의 습관에 대해서 알아야만 했대. 선생님, 여기 어바웃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되면은, 근데 나는 의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얘를 목적으로 하고 된 거야. 알겠지? 누군가는 동물의 습성에 대해서 알아야만 했고, 그리고 had to able to pass this knowledge. 뭐 할 수 있어야만 한 거야? 전달할 수 있어야만 했던 거야. 뭐를? 이 지식을 on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만 했대. 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까지. 됐죠? 그 다음에 some kind of speech. 따라서 어떤, 여기서는 그럼 연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네. 어떤 근데 딱히 근데 안 떠오르네. 그냥 연설이라고 할게요. Some kind of speech. 그러니까 어떤 그 말하는 게 일종의 그 말하는 게 존재했어야만 했대. 왜? 왜 존재했어야만 해? 전달하려면. 전달하려면 스피치가 전달하려면 존재했어야만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To explain this.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을 썼지? 그치? 부사적 용법을 썼지. Expert have insisted. 전문가는 주장해왔는데, 뭐를 주장해온 거야? 유전적 선택인데, 어떤 유전적 선택이냐면, which with two changes in the shape of the brain. 잘 봐봐. with to는 어디 어디로 이끌다, 이런 뜻이지. 그럼 이끄는, 어디로 이끄는? 변화로 이끄는, 뇌의 모양에서의 변화로 이끄는
유전자 선택이 봐봐 여기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유전적 선택이 도와줘야만 하는 거야. 유전적 선택이라는 자식이 항상 도와줘야 돼. 아니 돼. 관찰을 했는데 어? 보니까 유전적 선택이 도와준대요.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유전적 선택이 도와주었다고 주장을 한 거야. 그치? 이따 development of language. 어떤 언어 발달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을 한 거야. 그죠? How Australopithecus communicate with language?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써야 되지? 그치? 명사절로 썼으니까. 어떻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떻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대화를 했는지는 is not known. 알려지지 않았대. 그치? 형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재미없어? 그리고 그 문서 그 문서 재미없는 건 인정하거든. 근데 내가 많이 통화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영어는 그냥 문서만 잘하면 돼. 나는 뭐 필요 없어. 공부해 보면 하면 할수록 느껴지지 않아. 그냥 문서만 잘하면 돼. 영어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진짜로. 단어는 외워야지 몰라. 그러나 심지어 lower primates 심지어 lower primates가 have ways 그러니까 더 낮은 그 primates가 뭐야? 그 선조 이런 건가? 먼저 태어나야 돼? 그치? 더 낮은 프리메이츠조차도 가지고 있었대. 뭐를?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렇게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대. 그치? 아마도 첫 번째 단계에 in the organization of language 언어의 조직화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는 would have been the breaking up of codes into particular sounds which are capable of rearrangement. 언어의 조직화의 첫 번째 단계는 아마도 이거일 거예요. breaking up 하는 것일 거예요. 부수는 건가 보네. 그지? call을 into particular sound. 그러니까 뭔가 말을 이렇게 따다다다다 단계를 이제 쪼개는 걸 말하는 것 같아. 그지?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which are capable of the arrangement. 재배열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소리로 따다다다다 이렇게 부시는 걸 얘기하는 건가 봐. This would make different message. 이것은 아마도 만들어낼 건데 뭘 만들어낼 거야? 다른 내용의 말을 어떻게 하는 말인가?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다른 내용의 말을 가능하게 할 거예요. 말도 탁탁탁탁 뚱해서 그 말을 상황에 맞게 탁탁탁탁 쓰려면은 그게 딱 breaking up 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워도 괜찮아요? 아 여기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그죠? 지워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쉬워요. 정답 뭐야? 3번? 왜 정답이야?
큰 얘기죠. 안 들려. 아, 농작을 할 수가 이제 도가 올 수 없다? 맞아? 맞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어? 전치사를 하면은 명사, 접속사를 하면 저희 와 있는 게 기본 규칙이었다, 그지? 그러면 지금 너는 접속사지? 그지? 너는 접속사기 때문에 여기 the verb 목합니다. assistive, diagnosis 이게 이제 명사 더어이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 despite 와야 돼, 그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현민아, 4번은 정답이 뭐야? 2번. 2번이야? 왜 2번이 정답이야? 네, 칠 수 있는데 칠 수 있을 그게 뭐 필요한데. 잘했어요. 베네핏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베네핏은 원래 셀 수 없을 것 같지 않아? 그치? 이득, 이득 만질 수 있냐? 이득, 이득충 이득충 이득 만질 수 있냐? 잘 봐봐. 저거 영상을 찍고 있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후배님이라고 가상 불가상 다 외우고 있을까? 아니야, 그냥 큰 틀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구분만 할 수 있는 거지. 나도 그 큰 틀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지 모든 가상 불가상 명사를 다 알고 있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둘이 얘기 잘했는데 배합시이 가상이든 불가상이든 나란이든 간에 지금 뭐가 붙어있어? S가 붙어있단 말이야. 그럼 묻지도 따지도 말고 가상 명사한 거야. 그치? 불가상 명사 뒤에 S 붙일 수 있어? 못 붙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지? 불가상 명사라고 한들 필자가 나는 가상으로 할래? 이러면 할 수 있다랬지. 지금이 그런 게 없어요. 배합시이 진짜 가상인지 불가상인지 선생님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S 붙어있잖아. 불가상, 그럼 가상이야. 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시간 관계상 아니 다 해줘야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싹싹 그런 거 해줄게. 미안해. 일단 92, 93페이지를 지금 풀어보세요. 아니 풀어보세요.
응? 배웠어? 어디 팔에? 알싸여러분 알죠? 어떤 사람 한번 뭐야? 몇 개 남았어? 한 개 남았어. 1분? 가능? 1분? 알았어? 오케이, 올라가. 혹시 이쁜이시지? 도영아, 1번 정답 뭐야? 5번. 5번이야? 그러면은 A번이 위험하이즈가 아니라 투 위험하이즈인 이유를 얘기해봐.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아, 제 중동사가 아니지? 봐봐. The place to start. 시작할 장소래. 시작할 장소는 is to realize. 깨닫는 것이래. 봐봐. 지금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어 자리잖아. 그치? 보어 자리면은 풍사가 뭐 아니면 뭐 해야 돼? 그치? 명사 아니면 형사 해야 되지? 그래서 풍성사 명사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1번은 뭐야? 이거 보형식이고 보호자입니다. Make you pretty, uninteresting 이렇게? 그 앞에 있는 pretty는 뭐야?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그럼 이번엔 병렬로 맞춰주죠. 병렬로? 비교대상 맞춰주죠. 그럼 어디랑 병렬해야 되는데? 5번 뒤에. Probing? 네. Probing? 해석해봤어? 알았어? 해석해야지. 정답은 맞췄는데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해석해보라고 했잖아. 다시 한번 정리. 얘가 지금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동사를 또 못 써요. 지금 여기는 보어 자리지. 그렇기 때문에 명사, 형용사 가야 되는데 얘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투부정사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이트가 사육동사인데 유라는 목적으로 왔고 여기가 목적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uninteresting 이 와야 돼. 그 다음에 3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경계 문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from me
에이스턴 오브레너지 그들은 모든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어디에? 프로빙 하는 데 있어서 뭐라기보다는 보는 것보다는 그죠? 그 다음에 2번 하영아 2번 정답 뭐야? 3번인데 어 아, 뭘로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어? 잠깐만. 선행사가 뭐야? 어? 아티스트야? 오, 그럼 답 나오지. 아티스트가 물건이었어? 아티스트 물건이었어? 그럼 후나 대해서 바꿔야 되겠지? 그치? 다른 보기도 좀 봅시다. 다른 보기도 좀 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짧아? 갑자기 짧아졌네. 여기 보면 되나? 얘는 뭐, 얘 때문에 그런가 보네. 그지? have, then, through. 사역동사. 그지? 어. 그 다음에. 아, 얘. 얘는 뭘 물어보는 걸까? 현민아, 얘는 뭘 물어보는 걸까? 아니. 뭘 물어보는 걸까? 네가 얘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난 저 스피밍이야? 그분은 안 돼. 지금 얘는 지금 여기 뒤에 주어 동사가 있네. 그럼 얘는 분사 구문이네.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 밑줄이 들어간 거 보니까 분사 구문이 문동으로 쓰인 건지 수동으로 쓰인 건지를 판별하라고 한 거 같아. 그러면은 여기 읽은 주어는 원래 누구였어? 얘였지. 같은 일 같은 일 한 거죠. 그러면은 You keep this in mind. 당신은 이거를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데 얘가 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네.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아닌 잘 썼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방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는 쉽지? 그치? 동영상 좋아서 단수동 잘 써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pay attention to what you like. 봐봐, 지금 여기 자리가 무슨 자리야?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지? 그러면은 대처라고 완전히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봐봐, 내가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줄게. 경사절 대신 전치사의 목적어를 못 써. 이거 빼고 못 써.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what you like 목적어 어디 있어? 없지. 그래서 what이래야 돼. 알겠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뭐에 관해서? 당신의 그림에 대해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래. 그게 attention to. 그치? 그 다음에 3번 서영아 정답 뭐야? 2번이야? 2번? 오케이 정답 2번이네. 그럼 2번이 왜 정답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그냥 명상을 그걸 확인해야 돼. 그걸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를 그렇게 낼 수는 없긴 한데 한번 보자. When you have a brand already established, 당신이 이미 확립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때 Why change it? 왜 그것을 변경해? Instead of changing the position of a brand,
뭐 하는 게 지금?
미안해. 봐봐. 지금 그룹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럼 시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디아드레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 내가 방금 설명하면서 너 느꼈지. 방금 내가 첫 번째 설명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야. 두 부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얘를 디아드레스를 쓰잖아?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단순히 브루스 에이블 하는 사람하고 브루스 에이블 하지 않은 사람 딱 그 두 부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이 돼? 아닐걸? 이 세상에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그지? 어떻게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눠서 얘는 무조건 이거, 얘는 무조건 이거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어?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자 여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지? 이 세상에 있는 뭐 일부 사람들은 남자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부모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유를 아주 잘 쓰지. It's because woman's skin is naturally thinner than. 봐봐. 지금 얘를 그대로 쓰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그것은 뭐이기 때문이냐면은, 여성의 피부가 자연스럽게 필요한 거야. 더 얇은 거야. 뭐보다? 남자보다. 그럼 얘는 여성의 피부랑 남자를 비교한 거야. 남자가 띵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를 이렇게 짭으로 그려야 돼? 그게 아니지. 여성의 피부랑 뭘 비교해야 돼? 남성의 피부를 비교해야 되지. 그래서 맨스 스킨이 되거나, 아니면은, 맨스 스킨이라고 쓰는 게 제일 낫겠네. 맨스 스킨이라고 써주면 되지. 그 다음에 bruises from a foam are when your body is pressed into something. 아 이거는 봐봐. 지금 내가 something이니까 얘 형용사 이렇게 수식한 거였겠네. 그러면은 지금 얘가 형용사니까 얘는 이렇게 수식한 거 맞아? 부사처럼? 얘 부사지. 그럼 이마토는 항상 중요한 게 뭐야? 수식 위치를 물어보잖아.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고, 다른 명언제 수식할 때는 어디서 수식해? 뒤에서 수식하는 문자가 없어. 너무 쉽다, 그지? 나 뒤에 그럼? 나도 물어.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구문부사 많이 들었던 거를 하나 해드릴게요. 1번 문제 봅시다. 앞쪽에 1번 문제. 20페이지 다음 시험부터 좀 빠르게 진행해서 전부 다 공부를 해드릴게요. 이것부터 할게요. When you take a call, 당신이 이렇게 take, 가지다. 지금 여기는 냉장고에서 이렇게 꺼내는 거니까 꺼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당신이 차가운 것을 꺼낼 때 dry on the outside. dry on the outside? 혹시 나와있나? dry on the outside? 안 나와있네. dry on the outside can of soda. How will I phrase it? 뭔가 이상한데? 내가 잘못 보고 있는구나. Why do a bead of water appear on the surface of the can? 여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왜 여기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내가 뭘 놓쳤나? 잠깐만.
이 아웃사이드 오수다. 레프리지에이터 라이브 빌드 오버워터. 나 여기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물방울이 왜 나타날까? 왜? 얘는 조명난다. 왜 물방울이 나타날까? On the surface of the jam. 아니 지금 여기가 그냥 명사구로 나온 것 같네. 지금 얘가 부사절을 가졌어. 오케이. 당신이 차가운 것을 꺼낼 때 아씨 죄송해요. 얘가 안 보였어요. 이거예요. 보고. 차가운 게 뭐야? Fly on the outside can of soda. 아, soda can. 혹은 any other drink. 또 다른 음료. 같은 거를 이 등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얘 때문에. 아무리 봐도 뭐 얘기하는 건지 몰랐어. 그럼 동경으로 얘기하는 거지? 차가운 게 뭐야? Fly on the outside can of soda. Soda can. 그리고 또 다른 음료들. 이런 것들을 꺼낼 때, 왜? 물방울이 표면에, 캔의 표면에 나타나나. 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지? Explanation is condensation. 그 설명은 응축이래, 응축. Everything on, 근데 이 condensation이라는 단어를 모를까봐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Everything on the refrigerator shelves.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이야? 냉장고 선반에 있는 모든 것들이 has been has been 시어 차갑게 식혀진대. 5 degrees Celsius. 그러니까 몇 도까지 차갑게 식어진대? 5도까지. 이게 카메라 집중해야지. 5도까지 차갑게 식어진대. Outside of 50. However, the room temperature is likely to be around 제가 문자하고 꺼졌어. 역시 대단해요 정말. 그러나 가려 온도가 be likely to be around 주변인데 19도 주변이래. 그죠? 가려 온도가 19도 주변이래요. 이 air 생각은 contain water that you can see in the form of a gas. 가스의 형태에서 당신이 볼 수 없는 뭘 포함하고 있는 거야? 물을 포함하고 있대. 방에 지금 여기 지금 떠다니고 있는 워터가 있는데 그 워터가 지금 어떤 형태로 있는 거야? 눈으로 볼 수 없는 기체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when you take the can from the fridge 그 냉장고로부터 차가운 장소로부터 당신이 진짜 지난주에 극혐이네. 그래서 당신이 냉장고로부터 그러니까 차가운 장소로부터 꺼낼 때 뭐를? 그 캔을 꺼낼 때 그것의 차가운 표면이 차갑게 식혀버린대. 이거 아니에요. 차갑게 식혀버리는데 뭘 차갑게 식혀버린대? 따뜻한 공기를 차갑게 식혀버린대. 근데 어떤가? 그 캔을 건드리는 따뜻한 공기를 차갑게 식혀버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이게 냉장고에 있던 캔이야. 근데 내가 냉장고를 문을 딱 열었어. 그래서 캔을 딱 꺼낸 거야. 그럼 얘는 차갑지. 얘는 차가운데 지금 방 안에 있는 공기는 어때? 뜨겁지. 얘가 와서 그걸 터치하는 거야. 그러면 터치할 때 그 공기가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래서 응결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만든대. 만드는데 뭘 만드냐? H2O 가스가 공기 중에 H2O 가스를 이거 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어떻게 하도록? 파운트 뭐로 바뀌도록? 리퀴드로 바뀌도록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컨덴스 응축시키면 어디에?
on the side of outside of can. 그 can 외부에 응축시켜 보낸대요. 여기 이제 같이 걸리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더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10대를 안내하고 끝내겠습니다.